오늘 박씨 가정에 김씨 명당안으로 예. 이렇게 살을 살 수 걸 적에 동토에 집 꽂혔지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집 꽂혔지요. 집을 고치면서 아버지가 급사를 맞았다 해도 과언은 아니고 아버지가 그런다 화장실에서 죽었지. 대답 크게 해라. 화장실에서 넘어지지 않았냐고.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토에 갔을 때 화장실에 이렇게 객사하고 지방령 할아버지 하나 들어오십니다. 아이고 지루라. 아이고 지루라. 아이고 나는 오늘 박씨도 아니고 김씨도 아니고 아이고 내 집이다 나가라. 내 집이다. 오래 전부터 이건 내 집이고, 너가 들어오기 전부터 내 집이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내가 안 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나는 그 집에 원래 살았다. 내가 독거노인처럼 고독사하고 죽었고, 그런데 너무 새롭고. 서글퍼서 갈 데도 없고 찾아주는 자손도 없고 죽고 보니 그래도 내 집이라고 내가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한 가족이 몰려들어서 아버지도 위하고 엄마도 위하고 나는 자손들이 있어도 오지도 가지도 않고 이 집에 갇혀서 있는 게 너무 억울해서 내 애비한테 가서 이렇게 다들 네 생각하고 부모 생각하는 자식이 있어도 고마운 줄 모르는 이 애비가 너무나도 깨집고 남이지만 너무 아들이지만 참 좋아한다. 내 거 하고 싶다. 나도 이런 아들이 있고 싶어서 제일 처음에 네 애부지한테 가서 화장실에서 탁 넘어지게 해가지고 내 출혈로 내진탕으로 가게 했던 귀신입니다. 내가 귀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 아들한테 가서 이 집의 아들한테 가서 왕래하다 보니 화장실에 있으면 섬뜩섬뜩하게 하고 놀라게 하고 안 그랬냐고. 잠도 못 자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왜 이 사람들이 내 집에 와서 자꾸 뭘 고치고 내 나가라는 하는 줄 알고 겁나고 무서워서 미안합니다. 내가 오늘 이래 풀고 가고 아버지한테도 그랬던 건 죄송합니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닦고 갈 테니 그리하다 짐작을 하세요. 자 오늘 이렇게 박씨 가정에 김씨 명당안으로 아버지도 불고 조상도 불었지만 이렇게 집을 고치면서 동티 동법에서 제일 많이 걸렸다. 그래서 동피 동법 안에서 이렇게 있는 지방령 집안의 지방령이 아버지도 머리로 다치게끔 가게 하고 급살로 가게 하고 그 또한 어머니 또한 그 기운들이 이렇게 파살로 들어와서 곧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일을 준다. 그렇다 보니 아들은 자꾸 신에서 이렇게 우리 자손들이 그런 일을 겪을까봐 불안한 마음도 주고 어떻게든 밖을 못 나갔게 또 해보고 그 측신에 들어가면은 화장실에 들어가면 이렇게 불안한 마음 섬뜩한 기운들을 줬던 것을 오늘 임시 제자 신장님의 원력으로 장군님의 술법으로 동티 덕법에 있는 기운들은 풀고 가고 제껴가고 허주 허신들은 이렇게 오늘 가둬서 결계 쳐서 더 이상은 이제 이 가정 안에 명당 안으로 넘나들지 못하도록 길 갈라서 보낼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이렇게 오늘날에 명을 잡자고 조상 끝에 상문 끝에 들어왔던 기운들을 물려놓고 예. 나머지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앞에서 선생님이 살을 칠 거예요. 이제 안 좋은 기운들, 동티 동법으로 들어온 거, 동서남북으로 들어오는 상문살들, 예. 아니면 사자들 한꺼번에 이렇게 몸에 있던 기운들을 물릴 거니까 엄마 잠깐 아들이 엄마 대신해서 앞에 좀 앉을게요. 치러 갈게요. 고개를 조금 숙여. 옳지. 오늘날에 예. 박씨로 가정 안에 김씨랑 명당안으로 살에 살 죽었자고 하니 예. 허튼들이 말명기다, 원한기다, 조상기다, 상문에 상문기다, 터주 명당안으로 들던 동법 동티에 났던 사자 안실이 오늘 이렇게 우리 이자손 안으로 넘나들고 있으니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안 그러냐?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박씨로 가정 안에 김씨로 명당 동티 동법의 사자다, 상문의 사자 낱낱이 이렇게 걷어가고 묶여있는 거 풀고 가고 태어이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오늘날에 이렇게 상문 주당에 동피 독법에 동서남북 맡고 있는 사자들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려내놓고 임시 예자 오늘 몸주 신장님의 원력으로 장군님의 술법으로 박씨 가정 안으로 김씨 명당 안으로 우리 박씨 자손이 그래도 살아갈 날에 더 많으니 동서남북 길문 열어서 지금부터는 신이다 아니다 이름 짓지 말래. 이름 짓지 마. 네. 두 개. 그러고 나면 이렇게 너는 직업문으로 동서남북 길문 열어서 원하는 바, 소원하는 바 열어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이래 놓고 자리 자정할게요. 오늘 엄마 가정 안으로 들어오는 살수는 밖에서 이렇게 물렸어요. 동티 동법으로 동티가 났잖아. 집안에 집을 고치고 했던 그 기운 안에서 상문 주당이다 이런 게 다 엮여 있고 살이 걸려 있는 거는 바깥에 선생님 신으로 신장님 원력으로 다 물려놓고 엄마 이제는 엄마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신명이다 이름을 짓지 마시고 어떻게든 이제는 잘 갈 수 있도록 아들들은 명 지켜야 되고 그죠? 안 아파야지 첫 번째 엄마가 아프니까는 힘들지. 그러니까 이제는 약을 먹어도 약발이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고 아들들은 직업으로 문을 열어줄 테니까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자, 두 개. 예. 그래놓고 점차점차 뭐니뭐니 해도 엄마도 명이다. 이거는 명깃발이에요. 아까 박씨 가정에 명주시던 할머니 들어오셨죠. 그래서 동서남북 이렇게 길문을 열어서 엄마 혈기혈기마다 다시 한번 약을 먹어도 약발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그래놓고 마무리할게요. 좀 마음이 많이 후련해졌어요.
한번 이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도 많이 후련해지고 많이 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고 잘못된 생각이나 그런 것도 많이 고쳐지게 됐고요. 그 선생님 만나서 기분은 되게 좋고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지금 편안하고 좋아요. 지금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시점에 그 지방염과 함께 같이 이 기운이 몰아지다 보니까 어떤 탈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끝에 그 지방염이 같이 함께 들어오는 격이 되었고 그 기운들이 이렇게 모르고 묵혀두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머니한테도 그 기운이 같이 지금 뻗쳐 있는 이제 현상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두 아들 분께서 그런 기운들을 다 같이 감지를 하다 보니까 가족 전체가 이 기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집안에 있든지 아니면 불안감을 조성한다든지 조상이 왕래를 하면서 알아달라고 자꾸 이렇게 몸에 표적을 준다든지 그런 기운을 많이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동티동법에 있는 기운들을 제일 먼저 물리고 어떤 그 부분에서 살을 치고 풀어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아버지 그리고 조상님들 이렇게 많이 걸려있던 조상들은 길을 열어서 고도 풀어놓고 거기 끝에 따라오는 상문살이다 주당살은 풀어놓고 갔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지방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은 이 가족들이 그래도 살 수 있는 동안은 살아야 되니까 그 터가 아닌 다른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안 좋은 기운들은 결계를 쳐서 마무리를 그렇게 지었습니다.